유튜브 친구분들 반갑습니다. 개떡입니다. 네, 오늘의 먹방은요 GS에서 아이돌 인기 샌드위치 준비했습니다. 맛있게 먹을게요. 이건 스타벅스 자몽 에이드예요. 아, 먹어보자. 이렇게 생겼어요. 아래는 계란인 것 같고 위쪽은 딸기, 가운데가 딸기잼인가? 되게 크죠. 진짜 맛있다. 와. 완전 약간 위쪽은 그 뭐냐 게맛살로 샌드위치 해놓은 것 같고 아래쪽은 계란 샌드위치인 것 같아요. 밀, 우유, 대두, 계란, 쇠고기, 조개류, 굴, 게, 토마토, 함유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. 꼭 게가 들어갔구나. 이렇게 같이 여러가지. 생각보다 맛있어. 이상하지 않았거든 저도. 근데 뭔지 모르겠어. 되게 미국에 진짜 잘 어울리네.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샌드위치 하면 되게 조금 들어가 있잖아요. 이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. 반갑습니다. 맞죠? 조합이 은근히 맞아요. 가운데가 딸기잼이고 위쪽이 약간 게살이랑 막 여러 가지 돼 있고 아래쪽에 계란 샌드위치랑 감자? 감자? 이렇게 넣는 것 같아요. 양도 생각보다 많고. 아니, 크첩맛은 안 나는 것 같은데, 그렇게? 약간, 딸기잼이 그래도 묘하게 딱 놔주는 게 되게 맛있어요. 생각보다 달달하고. 가격이 대박이에요 여러분. 2200원. 가격이 2200원이에요 맞죠? 맛있어. 딸기잼이 약간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. 묘하게 나는 게 아, 둘이 되게 안 어울릴 것 같은 조합인데 딸기잼이 어울리게 만들어준. 신기하네. 맞죠? 괜찮죠? 오늘 자몽 에이드야. 2200원 사서 친구랑 딱 반맛이 먹어도 약간 한 조각에 우유 먹어도 되게 든든할 것 같아요. 생각보다 커가지고 보이죠? 한 조각에 우유 먹으면 든든할 것 같아요. 그때는 그거 먹으면 아이돌 되냐고.
불타오르네. 빵야. 네, 먹겠습니다. 양 생각보다 많네. 우리 사현주님께서 150개 후원 고맙습니다. 아프리카에서 하트 잘 먹을게요. 맛있는 거 혼자 먹어야 맛있죠. 원래 나눠 먹어야지 맛있긴 한데. 맛있는 거는 몰래 먹어야지 맛있죠. 맛있지. 배역 조금? 조금 차요. 이거 GS에서 팔아요. GS에서 2200원. 근데 많이 없어요. 저 아침 일찍 가서 샀어요. 나도 그 양이 치킨 안 먹었으면 한 6조각 먹으면 배 차겠다. 진짜 많다. 저 계란 샌드위치 진짜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일본에서 제 4박 5일 여행 갔거든요. 샌드위치 10번 먹었어요. 그래서 친구들이랑 동생이 와 진짜 진하다 막 이랬어요. 그거랑 모찌떡, 모찌떡 10번 먹었어. 모찌떡 왜냐면 그때 제대로 안 먹어놓으면은 입맛을 잊을 것 같아서 항상 밥을 먹어도 그걸 후식으로 먹었어요. 네, 멋지떡. 개떡님은 식빵 끝부분 짜증 게 줘요, 안 짜증 게 줘요? 전 짜는 게 좋습니다. 샌드위치 이거요. 아이도 인기 샌드위치. 이게 어떻게 되어있냐면 계란이랑 감자랑 합쳐져 있고 샌드위치가 아니 그 샐러드가 위쪽은 게맛살이랑 뭐였지? 쇠고기 조개류 섞여있고 토마토 함유되어 있어요. 가운데는 딸기 있죠. 내용 진짜 많아요. 보여줄까요? 와, 아, 안 보이시네. 엄청 가득 찼어요. 맞죠? 끝부분.
이거까지 먹으면 배차겠다. 와, 양 진짜 맛있다. 세븐일레븐에도 있나요? 세븐일레븐에는 인기가요 샌드위치 있대요. 이거 이름 되게 재밌게 만든다. 어떤 게더 맛있나요? 당황스럽네. 저 28살이요. 원래 감자 안 들어있대요? 이거 뭐지, 그러면? 약간 감자처럼 뭐 씹히거든요? 푹신푹신한 게. 잘안 보이죠, 여러분들은? 근데 GS가 맛있다는 사람들이 좀더 많네요. 원조가 세븐일레븐인데, 지스가 좀더 맛있나 봐요. 음료는 잘 먹는 애들이야. 뇌에 잘 어울려. 반갑습니다. 빵 좋아요. 저 어저께도 케이크 먹었어요. 맛있었어, 케이크. 그래서 처음이 맛있거든요. 약간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달아요. 저는 그래서 한이 정도 먹고 물타 먹어요, 물. 와, 배부르다. 잘 먹었습니다. 녹화.